제주시 용담동 유적지 일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 일대 건축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넓은 공터처럼 보이는 이곳은 탐나국 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된 용담동 유적지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반경 500m까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기준을 정해 6개월 안에 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도내 유일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며 허용기준 수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이중삼중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지 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특히 문화재과에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와서 땅을 파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전부 다 주민 부담이에요. 건축 허용 기준이 없다 보니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건축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영향 검토 같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고도 등을 구간별로 정리하기 위해 관련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영향검토 자체가 어쨌든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말씀드리면 허용 기준이 생기면 이제 구역별로 이제 제한이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향검토 이게 허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죠. 제주도는 오는 26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11월까지 건축 허용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설득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